겨우 만 한 살이 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학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귀나 얼굴을 잡아당기거나 강제로 벽을 보고 앉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 귀를 잡아당기더니 강제로 앉힙니다. 얼굴을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이 모습을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아이 몸에서 상처가 발견되자 의심을 한 학부모가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제가 못 읽고 계속 그렇게 그런 공간에 보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좀만 더 빨리 알았으면 그 시간들이 좀 더 빨리 단축됐을 텐데. 낮잠 시간, 보육교사가 자는 아이를 억지로 깨우더니 벽을 보고 앉게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됩니다. 한 아이를 이제 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간식이나 점심 그런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학부모는 말합니다. 폭력적인 모습이 아이한테도 계속 보인다든지 좀 불을 끄면 무서워한다든지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한다든지.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보육교사 두 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취재진 요청에도 어린이집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미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은 CCTV 내용을 토대로 학대 여부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